뭐? 드디어 수술비봉 단 2일밖에 안 남았다고? 왜 그게 난리 법석이야? 아 좋은데 어떻게 딱 2일밖에 안 남았어요. 월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봉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수술비봉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수술비봉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와 성인 주요 질환 수술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1위부터 7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 보험 특히 백내장 다초절 렌즈 삽입술 혹은 위용종 대장용종 하지정 맥류 무지외반증 담낭 담도 수술비 거기다가 무릎 관절증 아니면은 우리 인공관절 치안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특히 엘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정말 딱 2일밖에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과 그 내일이죠 화요일날 오후 6시까지 이제는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저 보험왕 엊그저께 어저께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반납하고 회사에 나와서 정말 몇백 명 이상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이제는 골든타임 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셔야 저 보호망이 설계도 해드리고 또 가입 진행도 해드려요. 손해보험은요 먼저 심사를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되면 그때 돈을 출금하고 가입이 승낙이 되는데요. 오히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심사는 나중에 보고 먼저 가입을 시켜드리고 수납을 하면 가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후심사 나중에 청약이 완료가 되면 병력 고지나 이런 게 다 승인이 되면 가입이 되는 거고요. 일단 고지상 깐깐히 보기 때문에 나중에 후심사로서 가입이 안 되면 거절이 되고 납입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 발 담그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수술비 보험. 예전에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거기다가 엔제 수술비까지 손해보험 쪽을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생명보험사, 특히 종수술비가 23년도에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었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히 엘사 생명수술비보험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보험 아직까지는 매회로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오전 많은 사람들이 문자나 연락을 주고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험왕 오늘 정말 집에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다 말끔하게 처리하고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저 보험왕이 약속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엘사 수술비 보험 놓치면 절대 후회할걸?